오늘 시장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잘 추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손실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수급이 몰리고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동국 RNS도 역시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오늘 꽤나 많은데요. 자, 검찰이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버키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비덴트, 인바이오젠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동국 RNS를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RNS. 네, 네, 선정을 했을 때는 사실 상한가가 아니었는데요. 네, 네,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고요.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워낙 강력하게 상한가에 진입을 됐다가 다시 좀 풀렸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지금 이슈 자체가 조금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기타 멀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됐거든요. 시가부터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얼마 안 오르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테마를 만들면서 사실 상승하는 섹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강력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또 이제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주말에 반도체 관련된 또 이슈에서 있었다 보니까 네. 뭐 해당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좀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큰 그림으로 보게 됐을 때는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사실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희토류 부분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가장 생산 능력이 좀 좋은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또 근데 이제 희토류가 이런 뭐 고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카드를 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희토류 관련된 이슈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수급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물 부분이랑 스틸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사실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 그리고 순이익단도 좀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테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희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희토류 관련된 종목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ASM 관련된 뭐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970원 라인부터 4,120으로 잡았거든요. 이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 분봉으로 보셨을 때 좀 단기 박스를 만들었었던 라인에서 이렇게 좀 매수 단가를 좀 잡아봤는데 급격하게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거래일에는 좀 갭을 만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이 종목을 필두로 네. 이제 후발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국 RNS에 대한 이야기, 희토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뛰어오르는데 이제 동국 RNS 바로 진입하기보다 다른 희토류 관련 종목들 뒤이어서 따라올 타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새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LIG 넥스원이 최근에 기관이 9거래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일단은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요.
화천기계도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좀 포착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계속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본부장님? 네, LG 넥슨 보겠습니다. 네. 사실 방산 업체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강력하게 나왔죠. 그래서 네. 그 안에서의 사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슬슬 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사모펀드를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네. 해당 부분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굉장히 좀 따지는 그런 물량들인데 그렇죠. 최근에 사모펀드가 굉장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량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오면 해당 물량들이 좀 이제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같이 털어주는 움직임을 같이 스텝은 같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좀 단기적으로 눌려있는 방산 쪽에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거래일에는 조금 연기금에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연기금도 상당 부분 좀 연속성 있는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인 물량으로 좀 가져가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 단기 눌림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 하단라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대 하단라인 부분에서 연기금의 매수들과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이 박스 안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 이전 이제 상단라인까지는 한번 상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방위 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수주 잔량도 굉장히 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완화가 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사실 좀 많이 눌렸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바로 주말에 이슈가 있었죠. 뭐 러시아 테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크림 대교가 또 무너지는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일단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걸 배제하더라도 사실 전쟁이 발생을 하고 지금 나토 지역에 따른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인접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방위에 대한 이런 역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대공 이제 천공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수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전방위적인 이런 수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른 환차 이익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작년부터 워낙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주를 좀 끌어내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네. 긍정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특성들 무엇보다 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이런 사실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방산 업체들의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투심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88,000원부터 9만원까지 박스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로 조금 보는 가격대가 사실 84,000원이긴 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분할 매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84,0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2차 매수 들어가시면서 손절가는 7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05,000원입니다. 일단 박스권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윗단 박스권 상단 라인 정도 도착하면은 사실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좀 재눌림목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LIG 넥스원, 방산주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관련된 종목들, 테마도 세 가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테마 새끼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희토류 관련 종목들 역시 동국 RNS를 필두로 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상승세, 반면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마켓컬리 과연 IPO 가능할까요? 마켓컬리 관련주들 일제히 오늘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중에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희토류를 골랐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급등락 새끼 이제 첫 기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발로는
뭐 티플렉스도 있고 유니언 머티리얼즈도 있는데 저는 일단 유니언 머티리얼즈 쪽으로 한번 보시는 거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선정을 그럴까요? 했습니다. 일단은 페라이트와 세라믹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게 히토류를 대체하는 이제 물품으로 사실 대표적인 또 히토류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대장 역할을 항상 해주던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사실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골라서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데 충분히 2등주에서 1등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단기적으로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지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갭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갭 하단 부분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갭 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동국 RNS가 좀 쳐주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도 빨리 그 윈 매물대 상단까지는 빠르게 좀 상단이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사실 뭐 절대적인 값 자체는 낮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호적인 업황들이 유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슈 자체가 한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요 상단 라인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30%,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선 10% 점유율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로 부각이 될 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 동반으로 해서 상승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282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오늘 저점 라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시가 라인을 깨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해당 라인까지는 좀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350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매물대 상단 라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이제 이 거래량 좀 동반하면서 물량 소화하던 구간이다 보니까 해당 라인까지는 상승이 나오면 빠르게 한번 터치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3,300원 라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근처 오시면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650으로 잡았는데 분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 이제 해당 라인이 깨지게 됐을 때 이전 갭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이 초입 부분이 다 깨지는 라인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갭 띄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갭을 온전히 메우면 좀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잠시 비중 축소하셨다가 다시 거래량 동반 상승 나올 때 추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 중에 유니언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해, 유니언 머티리얼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동국 RNS뿐만 아니라 그 다음 타자들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히토류 관련 종목 유니언 머티리얼 저희도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들 선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